물론 새로 출시되는 G7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궁금해서 신나고 흥분되는 마음이 크지만 더 기대되고 그럼 신났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데 오면은 또 이제 자주 만날 수 없는 다른 유튜버 분들 그리고 블로거 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게 좀 더 의미 있고 신나는 것 같아요.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신나고 재밌고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LG G7이잖아요. 제가 이분 흑스타. 네.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첫 느낌 제가 잠깐 만져보고 이리저리 써보고 카메라도 찍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일단 딱 손에 쥐었을 때 정말 가벼워요. 가볍고 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. 하지만 뭐 색깔이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뭐 특별히 더 예쁘다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이번에 정말 기대해볼 만한 딱 세 가지 탑3를 제가 뽑자면 우선 카메라. 저조도에서의 카메라가 정말 아이폰 10 지몸이 카메라 저조도 엄청나고요. 또 AI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는 피사체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최고의 설정으로 만들어줘서 말 그대로 무엇을 찍든 예쁜 사진을 담을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노치 디스플레이. 사실 뭐 아이폰을 따라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점은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노치 디스플레이 선정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넌 노치 디스플레이로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차이점인 것 같고 세 번째 스피커. G6 모델입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은 현재 최대 음량이고요. 같은 음악을 G7 모델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, 다르다. 월등히 커진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게 다른 어떤 우리가 스피커를 따로 돈을 주고 비싸게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정도로 중저음이 빵빵하게 좋아졌다는 거는 이번에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운드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번 LG G7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의 첫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G6였던 만큼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많이 기대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행사장에서 체험장에서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만져보고 또 직접 이렇게 써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얼른 그래서 G7 한번 써보고 싶어요. 오늘은 출시 행사였던 만큼 체험장 분위기 전체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. 곧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G7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ye guys! Kiss still